좋은 아침입니다. 아침에 한 알 뉴스 종합 비타민 아침의 매일경제 김은미입니다. 오늘의 일면 같이 들어가 볼까요? 매일경제입니다. 윤, 싱가포르에서 통일 외친 날, 북, 남 연결도로 끊고 요새화. 네, 지금 윤 대통령 순방 중이죠. 지금 싱가포르에 가 있는데 어제 통일을 외쳤습니다. 8.15 독트린을 다시 한번 재천명을 했다라는 건데 바로 그랬던 어제 북한이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남측과 연결된 연결도로 끊고 우리 요새화 할 겁니다. 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거죠. 뭐 어차피 뭐 우리가 뭐 북한이랑 도로 철길로 해갖고 얘기했어 뭐 소통했었던 거 아니지 않아? 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만 이게 또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이걸 끊겠다는 건 대체 무슨 얘기냐? 다음 기사 보실까요? 국민일보입니다. 북 도로 철길 완전 차단 영토 분리 공식화입니다. 영토를 완전히 분리하겠다라는 걸 공식적으로 천명을 했다라는 거예요. 김정은 위원장이 앞서서 두 개의 국가 얘기를 했었습니다. 지난 연말이었었나요? 얘기를 했었는데 그에 맞춰서 아예 확실하게 영토 구분을 지어버리겠다라고 지금 나선 거죠. 사진을 좀 같이 보겠습니다. 사진을 보면 이게 여기가 어디냐? 황해북도예요. 황해북도에 지금 이 개풍군 일대라고 합니다. 황해북도 개풍군 일대인데 지금 뭐 북한군들이 뭔가 이게 땅에서 뭔가 작업을 하고 있는 모습이죠. 이게 지금 뭐냐? 추측컨대 아마도 요새화 작업을 하고 있는 거 아니겠느냐라는 겁니다. 근데 지금 이걸 봐도 알 수 있겠습니다만 이게 영토를 확실하게 나누기 위해선 국경선 접경 지역 인근에서 작업을 할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 남북 간 충돌이 일어날 가능성도 훨씬 커진다라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럼 이런 상황에 대해서 우리 군은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다음 기사에 나와 있습니다. 한겨레입니다. 북 접경지 요새화 합참 일방 변경 좌시하네. 네. 우리 합참에서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일방적으로 이 현상 변경을 기도하는 북한의 어떤 행동도 결코 좌시하지 않겠다. 그리고 이로 인해서 발생하는 모든 사태의 책임은 북한에 있음을 분명히 경고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좌시하지 않아. 책임 있으면 너희 책임이야 라고 경고를 한다라는 거죠. 딱 봐도 남북 간 긴장이 굉장히 지금 고조돼 있는 상황인데 특히나 여기에서 눈여겨볼 부분이 하나 더 있습니다. 요거죠. 남쪽 건너뛰고 미에 통지문 발송. 영토 완전히 남북 간 분리를 하고 요새화 작업을 한다고 하는데 이 얘기를 미국에는 얘기라고 우리나라에는 얘기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네. 우리나라를 확실하게 건너뛰고 미국이랑만 얘기하겠다. 통미봉남이죠. 확실한 통미봉남이란 얘기가 그래서 나오고 있네요.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한국일보입니다. 한동훈 김여사 활동자재 필요 작심 비판입니다. 어제 한동훈 대표 그동안 김여사 관련해서 다소 용산과는 좀 결이 다른 발언들을 내놨던 적이 있죠. 그런데 어제는 김여사 활동 자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라는 확실한 메시지를 내놨습니다. 역대 이렇게 센 발언은 없었다라는 얘기인 건데 그래서 한국일보도 제목이 작심 비판이죠. 네. 근데 이런 작심 비판이 나와서 인건지는 알 수 없습니다만 오늘 조선일보 볼까요? 조선일보 1면입니다. 단독 보도예요. 윤 대통령 한동훈 선거 후 독대한다. 독대합시다 합시다 한동훈 대표 계속 얘기해왔었는데 독대 날짜 잡히지 않았었죠. 그런데 선거 후 10월 16일 재보궐선거 끝나고 난 다음에 독대할 거다라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네, 뭐 이것 때문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만 일단 드디어 독대가 성사가 되는 건가? 라는 얘기가 이 생각이 듭니다. 근데 그렇다고 한다면 독대에서 대체 무엇이 도마에 오르겠는가라는 거죠. 그 얘기를 저희가 잠시 뒤에 대담으로 좀 짚어보겠습니다. 다음 기사 볼까요? 세계일보입니다. WGBI, 네, 세계 국채지수입니다. 월드 거버먼트 본드 인덱스죠. 이 4수 끝에 우리나라가 4수 끝에 편입했습니다. 드디어 이 지수에 들어갔다라는 거죠. 이게 대체 무슨 의미야? 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어요. 여기 들어가면 뭐가 좋냐? 해외에서 있는 이 투자하고자 하는 자금들은 보통 이런 지수에 따라서 자금 배분을 합니다. 어디에 투자를 할지는 여기에 들어갔다는 얘기는 우리나라도
해외 자금들이 공식적으로 이 지수를 보고서 어디에 투자해야 될지 중에 하나로 올라갔다라는 걸로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아, 그럼 이제 이렇게 해외 자금이 우리나라로 들어오는 건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특히 좋은 점은 돈이 규모입니다. 이렇게 들어오는 돈이 무려 75조는 될 것 같다라는 거죠. 이렇게 돈이 들어오면 환율이 안정되고 금리도 하락하는, 좀 떨어지는 그런 효과도 있다고 하니까 기쁜 소식이네요. 네. 다음 사진 기사 볼까요? 네. 이게 무슨 사진인가? 김치입니다. 맞아요. 김치예요. 보쌈 김치. 근데 이 김치 사진이 왜? 여기입니다. 여기. 주목할 부분은 시가라고 딱 적혀 있죠. 네. 김치가 시가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시가라고 하면 보통 횟집에 다금바리가 시가로 팔죠. 네. 근데 김치도 이제 시가다. 보통 시가로 파는 것들은 보통 고가일 때 혹은 구하기 어려울 때 뭐 그럴 경우에 이제 시가로 파는데, 배추 김치도 시가다. 정부에서 가격 안정화를 위해서 배추 수입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더불어서 중순부터는 배추가 이제 본격적으로 좀 출하가 될 예정이라고 해요. 그래서 아마도 하순부터는 이 배춧값이 좀 안정화될 거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 만큼, 지금은 조금 비싸긴 합니다만 이 하순까지만 조금만 더 김치 아껴 드시라라는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네요. 아침엔 매일경제 뉴스종합 비타민, 언제나처럼 TV로 좀 크게 보시다가요, 궁금한 점 유튜브 댓글로 남겨주시면 같이 좀 얘기를 보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실 분들 소개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